흰색이 납니다 해서 들려드리고 싶은데, 자 여기 가운데에 앉아계시는 분이 계세요. 네, 이분이 들고 있는 이 악기가 좀 높이 좀 드세요. 소심하게 들지 말고. 네, 그렇습니다. 이 악기 이름이 뭐죠? 네, 태평소인데 어머니 땡이고요. 여기 우리 젊은 친구가 대금이라서 이 악기는 대금입니다. 대나무로 만든 대금인데요. 자, 이 대금 소리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는데, 어디서 들어보셨냐? 지금은 드라마 나오지 않지만 옛날 전설의 고향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자,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기억해보십시오. 자, 전설의 고향이다. 뭔가 어둡고 막 무서운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소리가 빡 나옵니다. 살려주세요. 시끄럽죠. 널 용서치 않겠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바로 들어보셨죠? 전설의 고향 할 때 바로 이 악기가 우리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접할 수 없고 들어볼 수 없었는데 한번 들려드렸고요. 자, 그 다음에 조그만한 또 다른 대금이랑 좀 비슷한데 조금 작은 악기가 있어요. 자, 좀 커서 물론 커서 대금은 아닌데 이 큰 거는 대금, 그럼 이 작은 거는? 그렇습니다. 천재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, 자, 소금 악기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8500년이죠? 서파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, 참 악기 소리 참 좋죠? 네. 혹시 우리 대금 연주자 선생님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? A형이시군요. 네, 소심하고 네, 세심하고 지랄맞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. 자, 근데 이 소금이라는 악기로 새소리도 낼 수 있어요. 아, 이거 기가 막히죠? 과연 어떤 새소리를 낼 수 있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대금으로. 자, 산에요. 지금 산 중에 무슨 새소리? 뽀뽀기죠. 그렇습니다. 우리 국악계에 가장 유명한 뽀뽀기예요. 여성분들은 겁나게 지금 뽀뽀기 날리고, 네, 소개팅 나가서도 안녕하세요. 네, 그리고 뽀뽀기만 계속 날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자, 우리 대금 연주협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. 자, 여기에 있는 이 악기는 바로 다 아시겠지만 장구라는 악기입니다. 장구는 우리의 신명, 우리의 흥을 담당하는 그런 악기인데, 뭐 싶은 경우 가라 하나만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. 뭐 휘몰이도 괜찮고요. 네, 한번 이분의 특기는 혼자서 잘 놀아요.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잘하죠? 북치고 혼자서 장구 친다고. 이분은 혼자서 아주 잘 노시는 그런 타악 연주자십니다. 네,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시고요. 저기 있는 악기는 이제 건반, 예, 신디사이저라고 하고요. 저분은 국악 작곡을 예, 하신 분인데 아주 뭐 아름다운 멜로디 하나만 예, 좀 선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요즘 많이 여러분 힘드시죠? 여러분 힘내십시오.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.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. 우리 5000년 우리 역사, 아,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서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. 네, 고맙습니다. 실제로 그 어르신들 요양원에 찾아가서 이렇게 실제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.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. 자, 이어서 제 역할은